주방줄미입니다. 오늘은 여러분들 요청이 진짜 진짜 많았던 웻헤어, 바로 요런 머리를 웻헤어라고 하죠. 이 앞머리 연출하는 방법을 가지고 왔습니다. 어렵지 않고 정말 정말 간단하니까 궁금하셨던 분들은 영상 꼭 끝까지 봐주시고요. 그럼 바로 시작하도록 할게요. 일단 지금 이렇게 보시면 제가 앞머리가 하나도 없는 것처럼 보이잖아요. 하지만 그게 아니에요. 이 앞쪽 있죠? 요만큼을 제가 살짝 잘라놔서 평소에는 이렇게 넘기면 넘어가게끔 조금만 잘라놨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거고, 그래서 맨 처음으로 해야 될 일은 내가 잘라놓은 앞머리들이 어디에 숨어 있는가 다시 꺼내오는 게 중요합니다. 여기 앞에 요만큼 한 0.5cm 정도 기준으로 조금만 잘라놓고 평소에는 넘기고 다니다가 내리고 싶을 땐 이렇게 내리는 편이에요. 그 다시 찾아서 이렇게 싹 모아주면 항상 이렇게 긴 애들이 나오거든요. 요거는 그냥 잘라도 되긴 하는데 자꾸 자르니까 숱이 많아져서 저는 끝에 부분을 이렇게 잡고 다시 한 번 더 앞머리를 걸러내준 다음에 요것들은 귀 뒤로 싹 넘겨줍니다. 그러고 나면 이렇게 온전하게 짧은 애들만 남습니다. 자, 그러면 여기서 연출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. 고데기를 먼저 하고 그 위에 왁스를 바르는 것과 왁스를 먼저 바르고 드라이기로 고정을 시키는 방법이 있는데 저는 고데기를 사용해서 하는 방법으로 보여드릴게요. 온도는 한 140도, 150도 정도로 너무 높지 않게 해줄게요. 앞머리 컬링이 엄청 빡 하고 들어갈 필요가 없거든요. 그치만 개인 취향에 따라서 컬을 많이 넣어줘도 되기는 합니다. 그냥 살짝만 고데기 해준다는 느낌으로, 그리고 모양을 잡아서 식혀줘요. 한번 잡고 끝을 쇽 빼준 다음에 바로 이렇게 모양을 좀 잡아주는 거죠. 반대쪽도 한 번 더. 식을 때까지 잡아주고 이렇게 고데기를 해주고 바로 끝내도 되긴 하지만 웻 헤어잖아요. 웻 헤어.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해요. 제가 사용을 하는 제품은 스타일리스트 헤어젤 하드 타입. 이게 더 페이지 샵일 건데 아마 굉장히 저렴한 걸로 기억을 해요. 그래서 이거를 한 콩알만큼만 짜주는 거예요. 이 정도만. 그리고 손가락 끝에 비빕니다. 그리고 나서 얘네를 한 번에 이렇게 모아가지고 조물조물 만져주는 거죠. 저는 고데기 해둔 컬이 조금 더 풀렸으면 좋겠어서 이렇게 마구잡이로 만지는데, 컬을 빡세게 말아놨고 그 컬이 풀리지 않게 하고 싶다면 조금 더 조심조심 만져주시면 되고, 여기서 이제 가닥씩 나눠서 얘네를 고정을 시켜주기만 하면 끝이에요. 이 정도로 이렇게. 어떤가요? 그리고 저는 젤을 한 번 더 발라줄게요. 약간 더 젖은 듯한 느낌이 좋아서. 그래서 이 안쪽에 잔머리들까지 같이 잡아가지고 한 번 더 젤을 발라주면서 모양도 조금 잡아주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걸쳐두고 말리잖아요? 그럼 이렇게 고정이 또 돼요. 근데 이 정도의 컬은 원하지 않아서 반대편도 마찬가지로 젤을 한 번 더 발라주고 모양을 좀 잡아줄게요. 자, 요렇게 다 해줬으면 웻 헤어 완성입니다. 어떤가요 여러분? 어렵지 않죠? 저는 고데기를 해주고 해주긴 했지만 급할 때는 고데기 안 하고 바로 젤을 발라가지고 이렇게 약간 모양을 잡아두고 그러고 나가기도 하거든요. 근데 오늘은 약간 공을 들였습니다. 여러분들께 자세히 알려드려야 되니까. 아,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또 해주는 게 있는데, 이렇게 저는 웻헤어를 하면 항상 귀를 둘 다 양쪽 다 넘기거든요. 그래서 이 양쪽 다 넘긴 이쪽에다가도 이렇게 젤을 발라서 이쪽도 고정을 좀 해주는 거예요. 잔머리 싹. 여기 귀 쪽.
여기가 제일 포인트예요. 여기를 딱 눌러서 잡아주는 게 저는 예쁘더라고요. 이렇게. 그러면 진짜로 완성입니다. 여러분들의 요청이 많아서 만들어보긴 했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. 제 생각이 될 것 같아요. 왜냐면 제가 이 방법을 몰랐을 때는 어떻게 하는지 너무너무 알고 싶었거든요. 그래서 이 방법을 찾아내고 나서는 계속 이런 식으로 헤어 연출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만 해줘도 되게 뭔가 엄청 신경 쓴 듯한 그런 헤어가 연출이 돼요. 그래서 여러분들도 꼭 한번 따라해보셨으면 좋겠어요. 자, 그러면 여러분, 오늘 저의 영상은 여기까지고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는 걸로 해요. 가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하기 잊지 마시고요. 그럼